should be kissing, talking, making up, thinking about everything we did to get here. 'Cause I know you, and you know me too. I wanna push your love into the sky, make it up as we fall through the night again. I want the same thing as you, if you only wanted to. 오빠 만났어요. 드디어 만났다. 나 아까 이거 못 봤는데? 뭐지? 아, 뭔가 작업실 이런 거 아닐까요? 뭔가 이렇게 레슨할 수도 있고 예쁘다. 그런 거 같아. 우와. 이거 안 봤어요? 아니요, 그렇게 아까 안 와봤어요. 엄마. 우와, 하늘. 와, 그럼 진짜 가깝다. 헐, 대박. 날씨 요정입니다. 날씨 요정, 진심으로. 아까 엄청 안 좋았어. 여기가 무슨 데이터 센터? 네이버 그런 거 같더라고요. 거기만 파는 거 아니야? 어. 우와. 네? 역량의 마케팅을 발휘하는 거. 이것도 이상하다. 파크는 역량으로. 역량의. 근데 거기 중심 사고방식, 이게 거기 맞춤 사고방식 아닌가? 지금 오버처지야, 지금. 미리 보기, 아, 빨리 왜 안 돼? 어씨, 미쳤다. 어떡하지? 아, 제발. 아, 근데 대학교 왔다고, 이거. 최종 제출 하겠다고. 됐어? 제출 잘 되는지 봐야지. 최종 제출 써야지. 67분이다. 아, 진짜 짜릿해. 이게 바로 아. 도파민인가. 공부활동 이런 것 좀 해야 되는데. 미국에 공모전이 없다고요. 짜잔. 제출했습니다. 또 이제 끝났대. 끝났어. 그래? 예쁘게 깨질 수 있어? 어. 그럼 기대봐도 돼요? 어. 진짜? 응. 입술 색깔 예쁘다. 춘천하면 닭갈비, 닭갈비하면 춘천. 가봅시다. 뼈는 닭갈비랑 치킨. 열심히. 괜찮다. 맛있다. 시끄네. 와, 되게 맵네. 알비. 우리가 얘기한 게 전인가? 그 있잖아요. 그거 다음에 다 다음. 다음에 또 땡땡이요. 그다음에 고기를 고기를 올려. 고기. 요 양배추 있죠? 양배추, 양배추 요 조그만 거. 어, 그래, 그거 올려. 소스를 조금 좀 조금. 어. 그건 나 줄 수 있어요? 맛있어. 얘가 치즈떡인가 봐요? 오. 오. 오,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먹으려고 남겨놔. 아. 아 따뜻해. 아 근데 여기 쉬 나오잖아. 아이 치. 제가 이렇게 왜 맥북을 알아보고 있느냐? 바로 아버지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. 제 맥북이 되게 오래된 맥북이에요. 이거를 보시면은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거 보이시나요? 이거 2017년형이고요. 이때까지만 해도 뭐 M1 이런 거 없이 인텔을 사용했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도 좀 좋은 성능으로 취급받기는 했어요. 어느덧 이 맥북을 쓴 지 지금 한 7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.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별 무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편집을 할 때 여기서 그냥 막 엄청난 막 굉음이 들리기도 하고 그냥 편집 자체가 요즘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얘가 많이 고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. 명을 다한 것 같아요, 진짜. 이게 편집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노트북 키기도 싫고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방에서 좀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, 이 맥북한테. 근데 아빠가 그걸 들어서 오셨는데 이거 무슨 노트북 터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얘가 배터리 문제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엄청 뜨거워지거든요. 이렇게 닫았는데도 뜨거워져요. 아 이대로는 좀 무섭다. 원래는 아빠가 5월에 사주신다 했는데 오늘 좀 기분이 좋으셨는지 오늘도 사줄 수 있어! 이래서 네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. M3 칩이 최근에 나왔다 보니까 M3 라인에서 사는 게 딱 적당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에어랑 프로를 고르는 거 있어서 저는 이런 편집을 한다면 무조건 프로거든요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그게 좋냐면 이 노트북도 2017년형이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프로라는 그 성능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
이번에도 프로를 믿고 사려고 하고, 근데 프로 중에서도 이번에 M3 칩, 기본 M3 칩, M3 프로 칩, M3 울트라인가 뭔가 막 그렇게 있거든요. 울트라 일단은 저는 아예 고려도 안 했고 M3 기본이랑 M3 프로를 고민을 했어요. 근데 막 은근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30만 원 정도의 그런 성능 차이를 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제 돈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선에서 사는 게 저한테도 좀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. 맥북 프로에서 M3 기본형 칩을 하고 그 다음에 램을 한 16기가로 추가 구입, 그 다음에 SSD 내장 메모리도 1TB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편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램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오늘 사실 컨디션이 좀 안 좋거든요. 그 알죠?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고문. 제가 좀 대기업 공채 자소서는 많이 써서 지금은 좀 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이번 주에는 편집에만 좀 올인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. 계획했던 게 이제 애플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코파로로 사는 게 훨씬 싸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할인도 못 받는 상황이고요. 쿠팡으로 살려고요. 근데 색상을 처음엔 좀 고민을 했어요. 왜냐면 맥북을 하나만 쭉 사용했는데 그게 실버잖아요. 근데 또 스페이스 그레이에 대해서 되게 애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거에 살짝 조금 흔들렸어요. 아, 스페이스 그레이? 뭐 인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그 강남역에 그 신분당선 쪽에 있는 지하 쪽이거든요. 여기 좀 괜찮더라고요. 추천. 안에 나 고민 중이야. 요 타자 이 영어판을 살지 한국판을 살지. 네가 많이 쓰는 게 뭔지를 생각해. 뭐 한국어로 많이 쓰지 한국어 있으면. 한국어에다가 이 영어 있는 거 있는 걸로 해야지. 미국에 생활하는 것처럼. 이런 느낌이겠지. 이런 키보드. 새벽? 저희는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. 조금 자자 일어났습니다. 요즘 호르몬 아시죠? 동아! 동이야! 까꿍! 동이야 시작! 뽀삐뽀삐뽀뽀빼뽀! 없어졌어. 걔가 있었는데. 어딨다. 아 귀엽네. 아 귀여워.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둥이 불러보자. 하나 둘 셋 하면 둥이 불러. 하나 둘 셋 둥이야. 이거 드디어 올렸습니다. 저도 오늘 안에 다 할지 몰랐는데 가능하더라고요. 썸네일은 이렇게 제작을 해봤어요. 괜찮은 것 같아요, 나름. 제가 오늘은 뭔가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얼굴도 지금 너무 많이 부었고 뭐랄까 그냥 요즘에 자존감이 좀 부족해서요.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조금 남을 때 저는 눈썹을 뽑는데요. 제가 눈썹이 되게 억세고 또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수시로 눈썹을 좀 다듬어줘야 되는데 관리의 날 같달까요? 손톱을 잘랐습니다. 저는 이렇게 바짝 자른 손톱을 되게 좋아해요. 단정해 보이고 깔끔해 보여서. 제가 좀 눈이 작다 보니까 눈썹까지 좀 두꺼워지면 그 눈썹의 그 형태가 너무 눈에 띈달까요? 근데 생각보다 제가 좀 스펙이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
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은 해외 대학교, 나쁘지 않은 학점, 그리고 인턴 경험 2개, 오픽 AL, 그러고 없거든요. 뭘 더 가지면 좋을까 생각 중이에요. 쉽지 않은 것 같아. 하반기부터는 뭐 취업시장이 좀 괜찮아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까지 여기 기다릴 수가 없어. 근데 나 공백기가 너무 길어. 이제 눈썹을 수술 쳐줄 건데요. 수술 쳐주는 방법은 길이를 이렇게 다듬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해도 눈썹이 두꺼워져서 그냥 뽑아요. 썩 유쾌한 작업은 아니지만 한번 해두면 그래도 좀 오래가서 하는 편이에요. 그냥 눈썹 염색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눈썹 염색을 해봤거든요. 근데 제가 진짜 찐 쿨톤이라가지고 조금이라도 갈색이 얼굴에 들어가면은 안 어울리더라고요. 여러분, 저 서류 탈락 또 했어요. 저희 안녕. 오늘까지 제출할 수 있는 좀 괜찮아 보이는 공고가 있어서 오늘 내려고 합니다. 제가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젤리를 먹으며 예전에는 이런 거 공고 보기 전에 블라인드에서 평을 확인하고 복지 같은 것도 일일이 확인하고 그런 후 다음에 이제 제가 공고를 제출할 마음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여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? 오케이. 여러분, 저는 다시 극복했습니다. 극복해야죠. 슬플 때 우는 자가 인류다. 그것이 바로 나. 미리 말하지만 퉁이야 내 말 들어? 내 말 듣고 있어?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. 그 미세먼지도 너무 많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춥대. 그래서 오늘은 못 나가. 내일 나가자, 알겠지? 미리 너한테 얘기하러 온 거야. 언니 이제 밥 먹으러 간다. 복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? 뭘 먹어야 될까?
달래. 그래 알았어. 종이 이리 와봐. 여기 누워봐. 옳지. 옳지. 방향이 맞아? 그것도 괜찮네. 괜찮아?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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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 털이 먹으면 어떡해. 네 털이야. 야. 말 잘 듣네, 둥이. 싫어. 둥이 괜찮아. 오, 둥이. 아, 예뻐. 아, 예쁘다. 아, 둥이 예뻐. 아이고, 예뻐. 이거 봐봐. 아지. 싫은 거 봐. 싫어, 싫어. 어, 그렇지, 그렇지. 하지 마, 하지 마. 아니야, 싫어. 지금 해야 돼. 아니야, 아니야. 지금, 아니야. 지금. 이따가 절로 가자. 어디로 가? 이게 과연 날 뚝. 어우 쉣. 왜 이렇게 무거워. 나무 뜯고. 오. 일단은 잠깐만 뜯기 전에 맥북 14인치 맥북 일단은 충전기랑 되게 종이 질감인데? 아니구나. 그냥 제가 쓰던 충전기랑 비슷해요. 근데 제게 조금 더 크고 이렇게 은곽이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얘는 충전기 선이죠? 대망의 맥북을 열어보겠어요. 와, 2017년형 맥북 프로 13인치고 얘가 이번에 14인치인데 일단은 딱 봤을 때 이 로고의 크기가 좀 커진 걸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예전 맥북은 이게 아예 투명 거울이었거든요. 근데 얘는 검은색처럼 살짝 반사가 잘 안 되는 느낌이고요. 색깔은 별 차이 없어요. 미술 쪽은 잘 모르겠지만 얘가 조금 더 탁한 느낌이 듭니다. 굳이 따지자면은 좀 더 밝기가 높은 느낌? 옆에 보시면 여기 충전기 꽂는 데고요. 여기 C타입, C타입, 그다음에 마이크 구멍이랑 그다음에 여기는 SD카드, HDMI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상당히 무겁긴 하다. 근데 얘도 좀 무거운 편인데 얘가 확 둘 다 무겁네요. 네. 와. 자, 왼쪽에 13인치는 베젤이 굉장히 두꺼웠어요. 그래서 13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의 면적이 굉장히 적었답니다. 그치만 오른쪽에 있는 14인치는 M1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여기에 베젤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화면의 비율을 좀 극대화했고요. 키보드가 여기는 좀 박혀있는 느낌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아예 전체가 키보드처럼 일체형인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다릅니다. 키보드만 봤을 땐 솔직히 얘가 더 이뻐요. 저는 좀 큰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. 제가 이거 소리 차이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사람들이 뭐 색상이라든지 뭐 수평 이런 거 많이 테스트 하시는데 저는 믿어요. 별 믿어요. 하나씩 들려드릴게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맥북 언박싱 끝! 여기에다가면 괜찮을지도.
여러분, 저는 오늘 3연속 서류 강탈을 당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슬픈데요.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. 당해서 좀 울다가 저녁을 먹었고, 아무래도 뭔가 스펙을 더 쌓는 것보다는 자소서를 보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 첨삭이든 컨설팅이든 받아보려고 합니다. 제가 나름 열심히 산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서류에서 탈락하는 걸 보면서 제 인생이 좀 부정받는 느낌이에요. 내가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, 유학이나 갔다 와가지고 이것밖에 못한다는 게 너무 한심해요, 스스로. 진짜 요즘에 좀 많이 힘드네요. 저도 어디선가 필요한 존재일까요? 세상에서 좀 필요없는 존재인가 싶으면서 요즘 너무 제가 미워져요.